2019가 하냐 스캔들. 아 부담스럽네요. 아, 한양 왜 이래 오늘? 아니, 톤 조절을 아니 날씨가 올라간다고. 락 버전이야? 아 톤이 여름으로 그냥 치닫고 아, 예. 있습니다. 아, 자 오늘 강원도 강릉 속초 지역은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랐다고 하던데 자 스튜디오 분위기의 온도는 한 30도 돌파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불금앵구가 한양. 아니야. 아, 이렇게 생목을 써. 아니라고요. 오늘의 컨셉에 충실할 뿐인데. 아 오늘 컨셉이 있습니까? 네, 오늘의 컨셉은 약간 네. 락킹한 컨셉. 아. 샤우팅으로 뭔가 시작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컨셉 때문에 지금 한양도 네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지난번엔 한양 이렇게 썼는데. 어, 지난주에는 약간 후드 네, 핑크핑크하게 네, 입고 왔었어.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네. 갔었고. 오늘은 약간 좀 어? 그렇죠. 어, 락킹 어, 네. 그런 느낌으로. 자, 오늘도 한웅원 음악 감독 오셨고요. 아, 락커 잠깐만 있어 봐. 김재우 씨 오셨어. 아, 락커. 지금 또 말이 안 저기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네. 호피. 아, 예. 아 호피 네, 무늬까지. 아, 오늘 오, 정말 락커야, 락커. 강렬하게. 아, 네. 오늘 뭐 표범이 정말 가죽 자켓에 호피까지. 네. 포효할 것 같아요. 조금 더운데요. 제가 컨셉을 위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간 이마에 땀이 좀 송글송글합니다. 네. 좀 좋네요. 네. 오늘 재우 씨의 에너지가 워낙 지금 강한 느낌이다 보니 예. 상대적으로 지금 약간 미소년이 된 것 같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 한웅원 감독 어서 오십시오. 반전의 매력의 남자 네. 한웅원입니다. 도대체 반갑습니다. 어디가 반전이죠? 어떤 거죠? 목소리 어, 상당히 어, 깔았어. 없습니다 사실. 아, 목소리도 동안인데다가 외모도 동안이시고. 아니, 어. 연주는 남성적으로 합니다. 맞아. 아, 어떤 연주할 때는 그렇지. 잠깐 어떻게 하는 게 남성적입니까? 어? 부드러운데? 말랑말랑한데? 곤물해야 뭐야? 자 우리 감독님이랑 우리 재우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일단 감독님. 네. 한 주간 바쁘셨어요? 어 바쁘기도 했는데 우리 분명히 미리미리 음원 보내줄게 그랬잖아. 예, 큰 그쵸. 소리 쳤었잖아. 네, 그쵸. 근데 어제 밤이었던가요? 에? 아무래도 조금 새벽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죠. 아 제가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그 원래 폐기하려던 거를 한번 살려달라는 요청이 아,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려다가. 결국 못 살렸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썼는데 그 아. 예전 버전을 가지고 근데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 그래서 폐기를 하고 재우 씨의 버전만을 작업을 하느라고 네, 그래서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버리는 것도 용기예요. 그럼 어, 안 된다 싶을 때 딱 그러니까 접었어요. 결단을 빨리 해야 돼. 맞아요. 그거는 진짜 감독님이라는 어떤 그 포지션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숙명과도 같은 거죠. 예, 선택해야 되고. 아, 예, 그렇죠. 예, 예. 올라갈 거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되고. 우리가 하는 건 믿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 버전도 궁금은 하긴 하네요. 아, 3분의 2까지 버전? 갔다가 폐기한 그쵸? 그 버전. 왜 또 꽹과리 준비했구나. 땡 처리하려고. 자, 이제 심사위원과 어, 참여자가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우 씨는 일주일간 어떠셨습니까?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니까 그 막연히 막 걱정하고 좀 그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땠어요? 좀 걱정이 많은 타입이긴 한데 네. 미리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홍은장담했죠. 네. 근데 전날까지 전날 낮까지 부렁부렁 시동 네, 건다. 뭔가가 없다가 이제 네. 오늘 새벽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이제 보내주시자마자 네. 제가 거기에 좀 뭔가를 뭘 했어요? 깽가리 쳤어요? 아니 기타를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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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배웠습니다. 지우 씨 기타도 쳐요? 조금 배워가지고 조금 뭐 일렉 아니면 그냥 일렉 일렉으로? 일렉으로? 네. 이야 일렉했네요. 팀내에 있는 그 오빠한테. 네네네. 네, 네. 아~ 그 오빠가 또 교재를 냈었어가지고 네. 그거 이제 컨텐츠 찍으면서 배우는 거를 좀 했다가 아그 연으로 그 김에 네 저도 저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하네. 재우 씨는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ENFP입니다. 아 P야? 네.
그래요. 근데 굉장히 계획적이네요. 아,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무계획으로 살다 보면은 네. 조금 힘든 날도 많아요. 그래. 그래. 살면서 조금 계획적으로. 그러면 다음 주에 일렉기트 좀 가져와 보실래요? 그렇게 즉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제가 한 10번 해서 한번 이렇게 되네요. MBTI 다시 검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MBTI 들으면 깜짝 놀랐는데 저와 맨 앞에만 빼고 다 똑같습니다. 저는 아, 또 그래? INFP거든요. 아. 네. 아, 굉장히 감수성이 충만한. 그렇지. 근데 또 뭐 딱히 그렇진 않은데. 뭐. 자, MBTI 넘어갈게요. 이거 해결해야 돼.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한웅원 감독이 만들어 온 네. 그 음원부터 우리가 함께 그래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사실 첫 주에 저는 이 후렴구 같은 걸 해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죠. 전통곡을 해체하지 않는 걸 네네네. 좋아하세요. 그런데 작업을 아무리 해도 이 네. 지경 다짐은 해체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결국 해체하고 해결했습니다. 아하. 아, 본인의 지금, 철학을 이제 부산했네요. 네, 지금은 개인적으로 저는 제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는데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음악이요? 아니면 본인이요? 음악이요. 음악인 줄 알았어요. 아, 저는 뭐 제 자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맞아요. 네. 아, 그건 맞아요. 인정하고요. 아, 네.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아, 지경다짐을 그러면 전통곡의 어떤 특징들을 이번에는 해체했다. 네, 해체해서. 뭐 그런데 그 최대한 뭐 입히려고는 했고요. 예. 조금 약간 나중에 좀 기타를 사실 입히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 약간 스케치식으로 좀 이제 기본 악기들만 넣어서 좀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볼게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2절 후렴까지 있습니다. 예. 벌스는 비어 있고요. 여기가 벌스고요. 여기에 가사가 들어간다는 네. 거죠? 여기에 랩이나 뭐 싱잉 랩이나 뭐 노래가 들어가는 거죠? 뭐라도 넣겠죠? 여기도 벌스고요. 재우 씨가 이거 듣고 또 벌스에 들어갈 멜로디 좀 구상해 놓은 게 있으시겠죠? 너무 늦게 보내셔가지고 여기 프리코러스고요. 많이 들어간 사운드고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지경다짐을 해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해체 많이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살리셨는데 네, 최대한 살리면서 예. 네, 그런데 이제 쓸 부분만 이제 따로 떼어서 좀 썼습니다. 아 좋다 근데 그러면 이제 소절 1절 2절 네. 들어갈 멜로디 대충 구상해 놓은 건 있으세요? 약간 저는 되게 리듬을 복잡하게 한 싱잉랩을 뭐 구상을 했었는데 뭐 네. 예를 들면 뭐 박자를 좀 약간 나도 몰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지드래곤
할 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드래곤. 네, 한 드래곤입니다 지금 한 드래곤. 약간 느낌이.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이 목소리에 이펙트가 들어간 채로.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박자를 헤미올라 그러니까 이 약간 독립적인 리듬이 흘러가는 것처럼 해서 좀 뭔가 복잡한 리듬의 싱잉 랩을 하면 어떨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랩으로 간다고. 네네네. 랩인데 의미 있는. 근데 좋다. 그래. 재우 씨랑 잘 어울릴 것 같고. 네네네. 그래. 그리고 약간 잎이 건 목소리. 그러니까 네네네. 생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걸려 있는 그 느낌과 사운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구현이 돼요? 아 제가 그 마이크를 못 물리잖아 지금. 아 나중에 이제 녹음할 때는 물리는 거 있습니다. 네. 아, 그걸 할 때는. 지금 음악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아요. 하지만 한 명의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견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전혀 아니죠. 예. 자 재우 씨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아서 제가 기타를 입혔는데 아까 미리 잠깐 들려드렸더니 장르를 바꾸셨네요. 와, 두 사람의 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고수들만의 그 말에 나는 이면을 알 것 같아. 그죠? 저는 장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뭔가 조금 더 키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장르가 됐군요. 감독님도 지금 이제 본인이 MR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다 뭐가 됐든지 기타도 입혀봐야지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자, 그 구상과 그러면 재우 씨가 입힌 기타가 많이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네, 이런 뭘 물어? 그래요? 근데 오히려 재우 씨가 이 스케치를 이제 재생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우 씨가 입혀놓으신 벌스에 입혀놓으신 거를 살짝 저는 후렴에 입히려고 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의 기타를. 자, 막 그러면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네. 들어보고 네. 얘기합시다. 네. 직접 쳤답니다. 직접. 네. 야, 김재우 씨가 기타도 하고. 이상한 소리 들어가 있네요. 요거야? 띠로띠로띠로둥. 왜 웃으시죠? 장르 바꿔놨네. 바꿔놨네. 바꿨어. 완전 바꿨어. 지금은 빠졌네요, 기타가. 반전입니다. 여기 반전이었습니다. 네. 약간 하드락 해야 되는 목소리.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메탈리카 막 나오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 이런 저 또 알아서 뺐어. 반전 있다. 반전 있어. 오케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지경다지냐. 오케이 오케이. 터도 닦고 뭐 한 해를 뭐 기원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얌전히 털을 밟는 게 아니라 약간 진격의 거인들이 나와서 궁 궁 중장비 나왔어. 중장비 나와서 포크레인으로 한번 뭐 꽝꽝. 그리고 약간 너무 재밌는 게 기타 소리가 기타 없는 줄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난 그래서 빠졌구나. 코러스에서 빠졌는데 짱짱.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혹시 이거 코드를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 오늘 볼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혼자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에 대충 이렇게 어떻게든 따가지고 오케이. 고생하셨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짜 들릴 듯 말 듯하게 살짝 기타가 들어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 이런 식으로 들려요. 지금 넣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넣었어요. 살짝 치면서. 네. 저는 싫어요. 재우 씨 같이 그냥 짱, 나올 거면 짱, 짱. 나 기타야. 나야. 나 좀 걸어. 이런 식으로 제가 아직 기타로 이 정도는 안 돼. 솔로가락은 안 되고. 솔로가락이래. 역시 국악인이야. 솔로가락.
아, 좋아요. 자, 김재우의... 아, 이번 달 재밌어. 아, 흥미진진합니다. 아무튼 기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느낌을 할 건지. 일단 기타는 그럼 잠깐 뒤로 하고 네. 이 음악 들으면서 아, 어떤 식으로 노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들 떠올랐습니까? 어떠세요? 재우 씨. 저는 사실 싱잉랩을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좀 뭔가 조금 뭔가 살랑살랑 랩 정도로 생각은 안 했어요. 뭔가 그래서 저번에 보내주신 그 가사 중에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저는 요 이 뭔가 이 사자로 계속 라임이 가는 네. 게 좋아가지고 네. 요거를 어떻게 좀 말분 침새를 바꿔서 노래로 잘 불러보면 어떨까 했는데 노래로? 네. 어떨까 했는데 그렇게 막 깊게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 가볍게 던졌지만 가벼운 이 메시지도 어쨌든 한웅원 감독하고는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어. 둘이 이게 안 맞는 맞아. 게 있어. 네.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아 그러면 만약에 지금 노래로 만약 간다면 네. 그냥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MR 다 잊고 아니요. 없어요? 네. 음악 들을까? 그래야겠지. 일단 음악 듣고 지금 막혔지 돼. 지금. 네. 일단은 듣고. 쉬었다 가야 돼. 자, 쉴 때 들으면 참 좋은 음악. 역시 전라도 직영까지만 한번 들어봐야죠.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디야 어디야 뛰어라 힘차게 다져라 오롤롤
박양덕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로 전라도 직영다짐 듣고 왔고요. 크라임랩 감독님, 크라임랩이 뭡니까? 0000님 의견 내주셨는데. 약간 락킹하게 랩하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락킹하게 랩하는 거? 세게? 네네네. 최재형 씨 가능합니까? 그게 뭐 예를 든다면 뭘까? 제가 예를 들 순 없고. 최재형 씨 가능해요? 가라 확 갇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내 안에 가자 이렇게 아 룰라의 이상민 씨 같은 네. 그런 걸 크라임랩이라고요? 그래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것도 한번 다 던져보죠. 그렇죠. 자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실험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아까 재우 씨는 뭐 멜로디 뭐 이런 거 어때요 네. 했었고 네. 그러면 좀 한번 뭐 할 수 있는 거 해볼까요, 감독님? 네 한번 틀어놓고 한번 즉흥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피아노도 칠 수 있으니까. 아 네. 벌스만 한번 좀 틀어 드릴게요. 벌스만 잠시만요. 1절. 1절. 네. 1절만 한번 틀어 드리겠습니다. 두 마디 전주. 1 2 3 4. 근데 저는 이 키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약간 B 이게 제가 본청인 건 알겠는데. 네. 오늘 안 하겠다. 오늘 안 하겠어. 오늘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청이 뒤인 건 알겠는데 이 부분만 들어가면 귀가 팔려가지고. 아, 네. 우리 약간... 국악인들이 가질 수 있는 숙명이야, 또 그렇지. 이게. 네, 맞아요. 구나. 따지리라. 제가 약간 코드를 살짝 좀 되게 힙한 코드를 얹어놔가지고 루트 같은 걸 굉장히 뭔가 약간 헷갈리게 해놨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능력인 거예요. 오늘 자, 되겠어요? 어디... 어? 오늘 재우 씨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되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뭐. 네. 한번 해볼게요. 사는 대로 살 것인가 생각대로 살 것인가 이게 싱잉랩인가요 혹시? 아닌가요? 그러면 감독님이 좀 싱잉랩을 좀 가이드를 예를 들어 좀 몇 개 좀 던져주십시오. 아 근데 난 좋았는데 방금. 네,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봐도 뭐 싱잉랩일 수 있죠. 뭐. 그래. 그래도 뭔가... 한번 또 들려주시면. 네. 또 들려주시면 또 이런 영감이 느낌? 또 뭐 이런 식으로. 음악 들까요? 또 음악 들까? 음악 들까 우리? 우리 피디 몇 곡 준비 좀 해주세요. 내 뜻대로 밖에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사는 대로 살 것인가 생각대로 살 것인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좀 더 리드미컬하게 네 그랑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 담당 PD 지금 곡 고르고 있다. 곡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 호경 올라서 음악 골라놓고 있어요. 재우 씨 네. 하시다가 네. 막힌다.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네. 막힌다. 그럼 바로 음악 주세요. 그래. 그래. 저는 약간 이게 싱잉랩을 하려면 오히려 시나브로님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시나브로님. 뭐 나는 나 그쵸, 오히려 맞아. 네 복잡하게 하기는 예를 들자면 나도 몰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오. 알 수가 없어. 아, 꺾는 목소리입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밥알처럼 나를 계속 곱씹어봐. 나를 알게 될 거야. 약간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올드한 싱 스타일의 싱잉랩인데 이런 식으로 뭐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이것도 차용하고 아까 했던 멜로디도 살짝씩 넣으면서 좋은데요? 해보면 어때요, 재우 씨? 음악 들어요? 해봐요. 그래 일단 해보자. 하고 보자. 해보고. 음악은 지금 만 곡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세상에 음악은 많으니까. 뭐 제가 쳐드릴 수도 있고 뭐. 그래. 또 한번 가볼게요. 네, 해볼게요. 1, 2, 3, 4. 나도 몰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단맛은 것만 핥아서. 알 수가 없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밥알처럼 나를 계속 고집어봐. 좋은데요? 그러고 나서 뭐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뭐 이렇게 네네네. 노래로 살짝 들어갔다가 맞아요.
아 근데 잘한다. 랩도 잘한다. 아, 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랩도 잘해. 이야. 그리고 약간 재우 씨가 약간 너무 막 인위적으로 막 세게 가는 느낌 아니고 이렇게 말하듯이 리듬 타니까 되게 매력적이네. 그래. 네. 네. 오. 그래서 저는 그 오히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아, 이게 아. 그 사실 벌스를 멜로디를 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게 약간 멜로디를 가니까 약간 이 힙한 게 좀 반감되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 힙합이 괜히 힙합이 아니군요. 그리고 이제 붙여봐. 너 그렇게 해서 아까... 벌스는 이런 식으로 가.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코러스 때는 예 프리 코러스 때는 제가 이미 멜로디를 해놨으니까 그쵸, 그건 그냥 하면 되고 예. 그거 그냥 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재우 씨가 마음에 들었다고 한 그 부분이에요. 네. 여기가 재우 씨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 괜찮아요. 그러면 네. 한번 붙여봅시다. 방금처럼 재우 네. 씨가 뭐 저기 랩식으로 좀 하다가 뒤에 멜로디 본인이 네. 생각 그냥 마음대로 하고, 아, 네네네. 그 다음에 뒤에를 한번 이걸로 틀어봅시다. 네네네. 그냥 붙여서 한번 지금 제가 짠 벌스가 너무 기니까 두 번째 벌스 두 번째 한번 쉬고 나오는 데부터 들려드릴게요. 아, 네. 네. 지금은 그러면은 싱잉 랩을 하다가 네네네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멜로디. 아, 네네네. 1, 2, 3, 4. 나도 몰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단맛은 겉만 핥아서 알 수가 없어. 그렇게요? 이 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다. 네. 오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느낌 온다. 좋아요. 훅도 생기고 우리 총 감독님은 지금 약간 싱잉 랩을 짜고 계신 것 같은데. 아아네 아니 네. 듣고 있었어요. 야 근데 이거 좋다. 아네 좋은데요. 네. 이 랩부터 해가지고 뒤에 이 코러스까지 이어지는 게 느낌 좋고. 야 우리 엔지니어 밖에서 EQ 걸어준 거 맞죠? 약간 뭐 넣어줬어. 아, 형님 걸었어요? 어. 역시. 됐네. 좋았어요. 됐어. 골격 나왔는데? 좋아요.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음악 근데 들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뭘 내뱉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재우 씨는 그냥 가사만 보고 하면 돼요. 아 근데 아까 뭐했죠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해요? 아까 랄랄랄라 프리코러스요. 이제 후렴으로 가는 바로 프리코러스. 저는 네. 거기에 이 가사는 어떨까 생각했어요. 사는 대로 살 것인가? 생각대로 살 것인가? 그냥 이를테면 여기 있는 가사로 넣는다면은 한번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두 마디 전에 예 해보세요. 상호 씨. 아 나는 목소리가 안 나는데. 1, 2, 3, 4. 사는 대로 살 것인가? 생각대로 살 것인가? 뭐 이를테면 이게 딱 떨어지더라고. 제가 생각한 가사도 있는데 한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약간 그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1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넣고 싶었어가지고. 예. 틀어드릴게요. 네. 잠됐다. 음악 주세요. 아니. 음악 아직 음악 다 뺐대요. 아니 음악을 다 뺐대. 아까 지금 들어보고 아 담당 PD가 됐다 싶어가지고 음악 다 뺐어. 지금 음악이 없어. 음악을 다 지워버렸대요. 그래서 틀 수 있는 음악은 MR밖에 없대요. 지금 좀 잘못됐는데. 아 다시 하면 되지. 아, 다시. 잘. 가사가 뭐라고요? 가사가. 100번이면은 1년 1세 작심삼일. 100번이면은 1년 1세 작심삼일. 딱 음악 막 해봅시다. 이게 약간 랩. 이 약간 도치법을 사용해서 작심삼일이 1년이면 100번이나를 약간 뒤집어서 바꿔가지고 네. 뒤집어서 틀어드려볼게요. 다시 해도 안 음악 준비해주세요. 음악 다 뺐대요. 100번이면은 1년
작심삼일. 에, 멜로디를 붙는 것 같은데 가사가 좀 안 그러니까 붙는 것 같긴 해요. 말 붙임. 작심삼일이라는 게 그렇죠. 네. 이 내용은 좋아. 내용은 네. 좋은데 어떻게 바꾸면 좀. 그럼 그걸로 가시죠. 아니면 멜로디를 아,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뭐 가능이 아니면 멜로디를 조금 더 조금 더 소울풀하게 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사는 대로 살 것인가로 치면 사는 대로 살 것인가 생각대로 살 것인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좋아요. BMK 느낌 약간 예 뭐 네. 이런 식으로 가줄 수도 있고 네 요 요거를 약간 박양덕 선생님 느낌처럼 해줄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아, 모르겠어 그냥 나도 김수현 선생님이랄지 아 몰라 근데. 나도 그냥 김수현 선생님이랄지 아, 박양덕 선생님이랄지 안숙 선생님이랄지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전통 맛을 한 스푼 넣어라 그런 느낌이 또 들어갈 수는 없을까? 약간 그런 저도 그냥 던짐을 해보는 겁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꺾는 목 좀 넣어주고 떠는 목 좀 넣어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틀어드릴게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원래 이제 네. 뭐라고요? 자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뭐라고요? 그만 주세요. 아 음악 달래 음악 없어 음악이 없습니다 음악이 없다고요 지금 그 자, 밖에서 담당 PD X 그렸어요 X 저장돼 있는 음악을 지금 다 포맷 시켜봐야겠다 자 오늘 음악 없어요 네. 자 가사가 아까 뭐였죠 뭘까 사는 대로 살 것인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렇다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자, 여러분들은 짜야 되긴 하겠지만 아, 네.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바티의 상사디아 불금연 구각 지금 코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가사가 어떻게 좀 정리 됐습니까? 네. 네 가볼게요. 뱅고 맞아. 사는 대로 살 것인가 생각대로 살 것인가 네. 아 방울목 들어봤어? 방울목 들어봤어요? 지금 최고의 방울목. 서하 씨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신가 오늘 하루 종일 소리를 안 지르다가 그치? 이게 갑자기 급발진하면 목이 뒤집혀질 네. 수 있어요. 아. 사람이니까 지금 굉장히 더워요 지금. 지금 가죽 잡게 입었지. 음악은 다 지워놨지 지금.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하죠? 네 그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코너 마무리되려면 아직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네? 저는 이 벌스는 되게 진짜 팝이나 가요에서 싱잉맵 하듯이 부르고 약간 프리코러스에는 지금은 약간 아예 판소리처럼 식임을 그치. 넣으셨는데 식임을 살짝 2단계 정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많이 넣지 말라. 예, 그래서 프리코러스를 그렇게 하고 후렴 때 완전 식임을 다 넣어가지고 하면 약간 단계적으로 맞아. 식임을 딱 넣었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벌스의 2절 때 다시 돌아오고. 예, 사실 재우 씨가 이런 변화무쌍하게 진짜 매력이거든요. 그렇지. 예, 맞아요. 맞아. 재우 씨는 그게 다 되거든. 네. 저도 지금 들어보면서 그냥 원래 스타일대로 부르는 게 낫겠다. 네. 싶더라고. 네. 아까 방울목에서 너무 크게 웃었어. 그러니까 사실. 계속 방울지더라고. 너무 크게 웃더라고. 옳다거냐고 웃더라고. 오픈 채팅방으로 너무 멋있다고. 지금. 아 진짜 멋있어요. 맞아. 맞아. 정말 멋. 다음 주 의상 컨셉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다음 주 의상 컨셉은 네. 또 보내주시는 곡을 한번 듣고 예. 그거에 맞게 한번 입고 오도록 하겠습 근데 확실한 건 가죽 자켓은 아니야 이제. 네. 감독님 끝났어. 너무 우리가 반팔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봐야 되는데 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재우 씨가 기타 넣은 걸로 음원을 틀어서 지금 우리까지 했던 요거 지금 뭐 시깅랩 그런 거나 싹 다 붙여서 그거에 한번 붙여. 다. 내가 웬만하면 상화 씨 의견에 반기를 많이 드는 편인데 이거 좀 궁금하긴 하다. 야, 뭐 한 번은 궁금하다. 아, 이래서 봉근 씨가 나를 싫어해. 여기 한 번 나오신 분들이 잘 안 나오려고 안 그래. 저 형님은 날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 싫어해. 아니죠. 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재우 네, 씨의 그 기타 네. 넣은 걸로. 이제 네. 딱 한 번밖에 못 가요. 네. 하고 싶어도 못 해. 1, 2, 3, 4.
나도 몰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단맛은 겉만 핥아서 알 수가 없어 한 번 더 해야 돼요. 네.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밥알처럼 예. 나를 계속 곱씹어봐 나를 알게 될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나 생각대로 살 것인가 얼얼얼얼 상사디야 어디야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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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상에 다져라 얼얼얼얼 상사디야 얼얼얼얼 상사디야 멋있다. 이야 우리 제작진들 지금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 척 올렸어요. 지금 다들 난리 났습니다. 진짜 재우씨 너무 멋지세요 진짜. 아 그리고 세련됐대요 오픈 채팅방에. 오 힙하다라는 또 새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세련됐다. 지금 막 기타 멜로디 막 더 떠오르죠? 솔로는 못 친다니까. 랭랭랭랭 이거 이런 거 중간에 어. 아 꽹과리 소리 들어가는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친 겁니다 방금. 네. 아 지금 넣으셨어. 어 즉흥적으로 쳤어. 네, 약간 어, 이런 아무튼 깽가리 소리 지금 들어와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악 방송 있는 모든 음원을 다 삭제했는데 한 곡만 살아남았대요. 공명의 워커바웃. 요거 하나만 남았는데 요거에 오늘 끝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뿌듯하네요. 오늘, 씨, 오늘 진짜 좋았어. 푹 주무실 것 같죠? 네, 오늘은 푹 잘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자꾸 방울목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일부러 의도해서 넣은 거 아니었어요? 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자 국악방송 눈치 있으면 그거 쇼츠로 만들지 마세요 절대 네. 안 됩니다 아, 하지 마세요 저 진짜 화내요 김방울 김재우 김방울 선생님 자 우리 김방울 김재우 선생님과 오늘 함께했고요 우리 한웅원 감독님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남성미가 오늘 넘쳤습니다 네, 쇼츠가 잘 뽑고 갑니다 자 소리꾼 김재우 씨 한웅원 음악 감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